기도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요일 저녁 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 공간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주소를 떠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속으로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수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귀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삶의 자리, 자신의 관심사,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방향을 턴하여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미 기도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저 문을 들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기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각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올 때 홀로 오지 아니하고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을 가지고 와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 앞에서 친히 그 제물을 안수하고 퀴즈, 누가 그 제물된 양들을 죽입니까? 짐승을 죽입니까? 누가 죽이죠? 내가 죽이는 거죠. 그 짐승을 끌고 온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허물과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 찬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가 심판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 짐승이 대신하여 죽는 것이죠. 하나하나 낱낱이 생각하면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끔찍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짐승이 죽을 때 그냥 죽나요? 절규하며 죽고 파다닥거리면서 죽고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죽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죄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마음의 더러움과 육신의 정욕과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의의 옷으로 덧입어 깨끗하여지고 의인이나 칭함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를 배우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부르짖기 전에 내 안에 내가 또 알지 못하는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살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코 그 죄와 더러운 마음으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사실 사람이 알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뭐가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거든요. 내가 알 수 있는 나의 죄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 뿐이에요. 손에 있는 것 어쩌면 보이겠죠. 발에 있는 것 어쩌면 보이겠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내 얼굴에 있는 것, 내 눈에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모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 포괄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 앞에 용서를 빌고 그런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특별한 은혜와 사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놓여있는 것은 이른바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그릇입니다. 물두멍은 씻음의 의미가 있죠. 역시 청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그 손을 씻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로 온 사람이 짐승을 잡아 죽이면 죽이는 데까지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짐승을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에 태우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느라고 더럽혀진 또는 묻은 피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물두멍을 통하여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 건물이 있죠. 본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가 있죠. 성소라고 하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그 방 안에는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등잔불이고 하나는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론적으로 해석하기를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떡상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죠. 모든 민족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만나러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쪽으로 놓여져 있는 등잔불과 떡상을 통과하고 가면 전면에 큰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또 하나의 단이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단과는 훨씬 더 작지만 그러나 안에 있는 단은 순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분향단이라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와 피를 뿌림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헌신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성소 안에 있는 작은 단은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아니합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름을 사용하여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연기를 피운다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 중요한 기억할 만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재료와 방식으로만 그 불을 피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향불을 피웠다가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방식으로 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에서는 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는 곧 성도의 기도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나아가고 나갈 때 아무데로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해주신 문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알고 또는 자신이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 순간 속죄를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제사장에게 이양을 하면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불빛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휘장 앞에 있는 단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앞에서 비로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천사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휘장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이른바 지성소라고 하는 정육면체 공간이 있죠.
그 공간 가운데에 이른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윗부분을 시은좌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아론의 쌍란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율법의 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언약궤 위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구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거쳐야 될 단계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의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모든 요소 요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번제단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향단 앞에 있어 우리는 그 모든 단계단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그곳에서 기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 지성소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그 영광의 체험이며 그 은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며 모든 삶의 문제와 병의 문제와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이며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그 은혜의 놀라움과 그리고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또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참된 기도의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참된 예배의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너무 답답하고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보이는 건물 성전의 시대가 이제 무너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의 보이는 구조는 사라졌지만 그 의미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도의 구체적인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든 우리가 그와 같은 의미로 기도하면 그것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 건 기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나요? 우선 여러분이 제일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 기도의 외형적인 자세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즘엔 다 이렇게 의자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시골교회 다녔을 때는 전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또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 기도한다. 여러분 서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앞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에서도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근거가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인가요? 여기 보면 손들고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손들고 기도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남자들은 장로들은 손들고 서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에 또한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또다시 가셔서 반복하여 같은 말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혹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반복하여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어제 했는데 똑같은 기도를 오늘 또 하니까 뭔가 좀 쑥스러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고 400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특별히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사면 초과에 몰리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한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을 지은 싱어송라이터가 양재 성전에 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찬양하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 교회 스텝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먼저 와서 앞부분에 찬양을 하고 이제 그분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찬양할 때 이 목사님도 찬양 사역에 일을 오래 했었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신데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그분 앞에 딱 바톤 터치를 하고 그분이 찬양을 시작하고 집회가 잘 마쳤는데 제일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딱 시작했을 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어떤 답답함 내지는 좌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본인도 그 집회를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는데 정말로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다하여서 그리고 회중들의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날 게스트로 오신 그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다른 말도 안 하고 기타 튜닝 한번 디디딩 하면서 오 로드 그러니까 그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쏠리면서 사람들이 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안 되나요? 내가 찬양하면 왜 저렇게 안 되나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고민과 묵상 끝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 쟤는 나하고 친하잖아. 쟤는 나하고 친하잖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친밀함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를 통하여 내 소원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에 그만큼 특별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아는 척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을 바글바글 썩이다가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고3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닥치니까 그날 특별히 작정 기도하고 그날 성전에 모처럼 와가지고 기도를 세게 하는데 그날 모든 것을 다 끝장보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론 기도에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진정성을 보기 위하여. Only God,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네가 지금 나에게 부르짖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의 진실성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뭔가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혹 침묵이어도, 그 말씀이 혹 침묵이어도 그것 때문에 쏘갔어 쏘갔어 드라마에 쏘갔어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언 기도도 있죠.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요. 그냥 부르면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지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주님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요. 통성 기도할 때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목사님들이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한 예는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주여 임하소서, 주여 사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임하소서, 주여 사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주를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행하실 것을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런 마음,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가 나를 봐도 참 해주고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보면 얼마나 해주기 싫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눈으로 봐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주님 주의 크신 팔과 권능의 손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의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았던 새로운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호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아버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이렇게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조용히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각 사람의 형편과 또 성격에 따라서 목소리의 크기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다스리는 자,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와 종의 관계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끈끈하고 밀접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듯이 우리가 부르는 호칭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임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 그 호칭 앞에 어떤 형용사를 사용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가, 만왕의 왕이신가 라는 이 형용사는 단지 할 말이 없어서 붙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실 그분의 모습을 초대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면적인 자세는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도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개인기도, 합심기도, 대표기도, 기도의 크기에 따라서 침묵기도, 통성기도, 여럿이 돌아가면서 하는 연도기도,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나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든 침묵기도이든 통성기도이든 연도기도이든 개인기도이든 합심기도이든 대표기도이든 절대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테두리는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성경 번역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priority,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이렇게 부사를 붙여놨는데,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먼저가 아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가 어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구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어디에? 이 나라 가운데. 어디에? 저 선교지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질병을 고쳐줌으로, 어떻게 난관을 해결함으로, 어떻게 병마를 이김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의 합격을 통하여, 병의 치유를 통하여,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식, 우리 가족,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 아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기도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에서 낳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취직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최종 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완성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쌍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병이 낫는 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 왜 몇 사람만 고쳐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사건은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비록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모범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얻었고 갈급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간절함과 마음의 가난함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전부가 아님을 오늘 선포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장소는 어디인가?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골방에서도 기도했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했고요. 거리에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이 되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에 혹시 옥상이 있습니까? 베란다가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디서까지 기도했다는 소리가 있느냐? 요나서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도 못할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트래픽이 심하여 차 밀릴 때 짜증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기도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예, 환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괴로울 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또는 오후 3시, 9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수요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거죠. 예수님 한밤중에 기도했고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길을 모를 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길은 알지만 갈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답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것과 답은 알기는 아는데 그 답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긴 다 아는데, 이 병이 고쳐야 될 거 내가 알긴 아는데, 그런데 나에게 약이 없고 나에게 체력이 없고 나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나에게 돈이 없을 때, 이것은 내 능력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기도이죠. 대부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질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도 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이해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욕심으로 구할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읽지 않는 자의 기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잘 읽고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말씀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기도의 결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발견합니다. 한번 더, 기도하면 발견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나름대로 정답을 알고 싶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어떤 시기에 어떤 국한된 어떤 상황 속에서의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답도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시험 볼 때 정답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발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면서 살까요? 때로는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 이뤄놓았지만 그러나 허무주의에 빠져들까요? 또는 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이 없을까요? 그 즐거움이 일시적일 뿐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인생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적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 개인적인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그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두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른바 안디옥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 꼬꾸라졌습니다.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막히는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존재의 변화, 방향의 변화, 의미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꼬꾸라졌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문제의 현상은 알지만 답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처럼, 대부분의 신문기자들처럼 현상과 분석은 많이 하는데 답은 찾아내지 못하는.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꼬꾸라진 사울, 후에 바울이 된, 바울로 불리워진 사도 바울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안디옥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날로날로 부흥하고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칭찬을 받으면서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쩌면 안디옥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그 공동체의 방향에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울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왜 안디옥 교회에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 변화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답은 그렇게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이고 완전한 것이어야 할 터인데 그런 답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이 놀라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매우 중요한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에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안디옥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잘 들으세요. 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1절 너는 어서 고든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따라 읽겠습니다.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갈 길을 잃어버린 사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이 사건의 뜻이 무엇이야? 알다가도 모르겠네. 고민하던 사울.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울은 그때 고민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다섯 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2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그들이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하며 뭐 할 때에? 기도할 때라고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안디옥교회 공동체는 왜 기도했을까요? 사울은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디옥교회는 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 다음에 3절에 보여주는 결과로 안디옥교회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던 이유를 찾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 이걸로 보아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안디옥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모일 만큼 모였고 이제 교회 재정도 풍성할 만큼 풍성해졌고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친교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뭘까요? 근데 이게 다인가? 교회 존재의 이유가 이게 다인가? 하나님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교회 리더십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면 그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 말씀을 너무 사건의 충격이어가지고 충격받아서 먹지 못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아,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했구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과 이방 사람에게 보내노라. 내 택한 그릇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내게 속한 내 백성이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제까지의 30년의 인생은 내 나름대로 열심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이제부터 너의 삶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모든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답이 고민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상담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때 이 확실한 답은 몇 년 유효하다가 사라진 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남은 인생 35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4세기, 5세기까지 안디옥 교구가 남아있을 정도로 부흥하며 흥황했던 교회였습니다. 300년, 400년을 존재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찾았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3초 안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몇 년 전에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미하다면 우리는 오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내 삶의 남은 부분을 의미 있게 하고 영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직장 문제여서야 되겠습니까? 결혼 문제여야 되겠습니까? 은퇴하고 노년을 살아가는 귀한 어르신 여러분들, 내 물리적인 나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내 가슴이 이제 더 이상 뜨거운 것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지난 살아온 날을 축복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고민 가운데 찾지 않기를 원하고 수필에서 찾지 않기를 원하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아티클에서 찾지 않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아래서 지성소를 체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생생하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